안녕하세요. 국민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하고 관련된 토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미국 대통령 후보의 이민 정책이 내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문제에 관해서 지지율이 낮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들의 불법 체류 배우자 50만 명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 배우자들은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배우자의 만 21살 미만 자녀도 포함해서 약 5만 명의 아동도 함께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방 유예를 받은 드러머들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라고 불러요. DAC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남아있는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카 수혜자들이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카와 조금 인연이 있긴 한데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 이민 케이스를 파일해드렸던 고객분인데 그 고객분이 다카로 미국에 남아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이 어렸을 때 친척이 이제 미국에 입양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파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있어서 다카의 수혜자였고 미국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 다카 수혜자들은 한국에 나와버린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부모님을 10대 때 미국에 가서 20대가 될 때까지 하와이에서 한 번밖에 못 본 당시에 무척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이제 다카로 미국에 남아있는 분들도 한국에 나와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분들도 많으세요. 이전에 미국에 이렇게 입양됐다가 파양돼서 다카로 남아있으신 분들 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반이민 정책을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본인의 반이민 정책에 반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그의 이민 정책은 아니지만 반이민 정책으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미국 대선 후보들도 사실은 표를 위해서 이런 정책과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대선 후보들의 당선과 이민 정책이 내가 수속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트럼프 정부 때 그 이민 정책과 제가 진행하던 카테고리에 있었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수속이 가장 오래 걸리고 타격이 컸던 카테고리는 EB3, 특히 비숙련지 카테고리였습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는 이민국의 이민 청원이 승인이 되면 국무부로 케이스가 이관이 되고 맨 마지막에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영사를 만나러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국에서 승인된 케이스를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서 검토하게 한다는 등 EB3 카테고리는 굉장히 수속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또 인터뷰에서 영사가 거절을 해서 비자를 못 받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EB3 카테고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주로 80만 불로 합법적인 투자를 하셔서 10명의 미국의 고용 창출을 증빙하시고 발급받으시는 투자 이민 카테고리 EB5라고 해요. EB5 카테고리와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의 뛰어난 역량으로 영주권을 받는 NIW, EB2의 NIW 카테고리 그리고 EB1A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나의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지 그리고 이민 청원 승인율이 낮아지지는 않을지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는 투자 이민 카테고리에는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뛰어난 역량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IW 카테고리나 EB1A 카테고리 분들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고용 창출을 일으킨
하신다든지 혹은 본인 역량이 뛰어나서 미국에 와서 본인 역량을 발휘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 어떤 대통령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카테고리에 계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영주권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사관 인터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수속 기간이 살짝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케이스의 승인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유무에 그렇게 큰 타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신청하려는 카테고리가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 정치적 영향을 받을지 등도 상의하셔서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그분들의 이민 정책이 나의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는데요. 영주권 수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이즈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